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분석센터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9월이 지나갔고요. 10월이 왔는데 9월까지는 정말 힘든 장이 이어졌었는데 10월 들어서는 조금 풀리려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막판 스퍼트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9월 리뷰해보면서 10월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시죠. 자, 오늘도 포모님과 그리고 우리 김동완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가 앉아 계신 거예요? 카도님이 네.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네. 이제 좀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되셔서 좀 빈자리를 좀 메꿔보려고 들어왔는데 네. 근데 제가 뭐 사실 카도님의 아니 뭐 수상 경력 있으세요? 아, 그렇진 않고요. 수상자들을 좀 많이 만났다는 좀 그런 명분으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좀 경험치적인 부분과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댓글에 그런 얘기 진짜 많아요. 사실 진짜 숨겨진 고수는 맞아요. 김개미 PD다. 댓글 많이 봤어요. 저렇게 고수들을 네.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엄청 뛰어날 수밖에 없다. 그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죠? 그 HTS 기능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아세요. 오. 우승자들은. 맞아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알고 계시고. 저도 잘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만나면서 제가 세팅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그분들 만나면서 좀 제가 종합적으로 만든 세팅법을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하는 걸로 해서 네, 너무 욕을 많이 달지만 않으시면 네. 서당깨네요. 네, 서당깨 세팅법. 네. 어깨 너머로 배운 네. 네. 기대되는데요, 시리즈. 네, 그래서 한번 공개를 하는 걸로 해서 근데 네. 그 댓글창에 있었던 것처럼 진짜 고수는 김개미 PD다. 수익률은 좀 어떻게 좀 아 이게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증권사 직원은 매매가 제한돼 있어요. 아 그렇죠. 일일 매매가 제한돼 있어서 네.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매매를 해야 돼서 뭐 가지고 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산다던가 아니면 진짜 이제 뭐 진짜 맛만 보는 수준 으로밖에 거래를 못해서 그럼 바꿔 말하면은 내가 증권사 직원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날라다녔다 그게 또 명분이 돼요. 네. 내가 원래 증권사 직원만 아니었으면 돈 벌고 예. 있는데 그렇죠. 아, 나 화나게 하지 마. 나 진짜 잘하대. 그리고 어쨌든 콘텐츠적으로는 진짜 고수분들을 많이 만나보셨고 여러분들도 뭐 영상으로 함께 하셨겠지만 그 영상 너머에 있는 내용들은 그쵸. PD님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모님도 오랜만에 또 함께 하셨는데 뭐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9월에 좀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또 장이 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 딱 한 단어가 생각나요. 뭐죠? 너무 지루하다. 그러니까 진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이제 거의 끝나고 예. 뭐가 없어요. 뭐 그나마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뭐 로봇주들 좀 이런 게 있었긴 했는데 그쵸. 그 이전에 비해서 저도 오늘 리뷰도 하면서 네. 막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이벤트도 많이 없었고 아 근데 요즘 장이 진짜 네. 전약 후약은 뭐 물론이고 네. 전강이 나와도 맨날 후약이에요. 그리고 이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거래 대금이 코스닥 거래 대금에 또 계속 9월 중에 또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뭐 헤비 트레이더 이런 분들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막 이렇게 막 상한가도 막 화끈하게 가고. 그또 이제 또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거기에 보니까 맞춰서 전략을 네.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거를 기다리는 게 힘든 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 지금 리뷰는 9월 리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월 달 지금 네. 이제 정규전 하고 있는 네. 이분들이 이제 또 우승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승하시는 분들이 진짜 또 새로운 기법들이 나올 그렇죠.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네. 그래서 10월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러면 혹시 11월, 12월 가면서 조금 어떻게 시장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이런 게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또 11월, 12월 되면 네. 또 굉장장히 또 공격적인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네. 신기하게 네. 그 좀 치열한 대회가 열리는 구간에는 진짜 그게 느껴져요. 아, 큰 판이 열리니까. 네. 그 지난번에 그 뭐지 키움에서 그 콜라보했던 나주다 대회도 있었고 네. 그 특정 그 대회 구간이 되면요 확실히 좀 이렇게 평소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0% 갈 것도 한 15%까지 간다거나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막상 또 큰 대회잖아요. 네네네. 큰 대회가 열리면 또 이게 그거에 또 이제 많이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또 공격적으로 거래하지 않으실까. 그 대회가 네.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고 만약에 확정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네. 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있다라고 봐요. 네. 왜냐면 워낙 헤비 트레이더들이 많이 그쵸.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막 기사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 코스피 뭐 영웅 결정전 영향으로 보합권 안 열려서 보합권 안 열려서 보합권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잘 못 느끼는데 네. 이제 이 단기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이 호가를 보면 느껴져요. 평상시보다 아 사람들이 되게 급하구나. 아 정말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평소면 막 5초, 10초 후면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오고 뭐 5초, 10초, 1분 지나고 좀 반응하던 게 네. 막 진짜 막 진짜 순식간에 반응해 버리거나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왜냐하면 단기 거래를 평소에 한 100명이 하다가 네. 갑자기 막 1,000명이 단기 거래를 막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죠. 얘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바람을 넣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말 그대로 큰 판 잘 준비되고 있죠, 피디님? 아, 그럼요. 저희 이번에 네. HTS 개발도 들어갔고요. 아직 뭐 대놓고 어떤 개발을 했는지 말씀을 네.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앵커님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뭐 저도 뭐 조금 소스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레이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로서 또 이런 또 트레이딩 정보를 또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지금 이거 뭔가를 좀 준비하고 계신데 간단히 그냥 뭐 말씀드리면 두 달 동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연초부터 예고를 드렸었죠. 영웅 결정전이라고 해서 그쵸. 1등 하신 분들 이렇게 순위권에 드신 분들 쭉 뽑아서 그때 이제 티켓을 드리고 10월에 그것까지 따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11월, 12월에 영웅 결정전을 하게 되는 건데 두 분 얘기해 주신 대로 아주 큰 판이 열릴 예정이고 저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할 건 또 해야죠. 네, 9월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요? 그건 역시나 좀 궁금한데 1호클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자 옷님께서 1호클럽 1위를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냥 이 시트 첫 페이지만 봐도 알테오젠이 그냥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이게 종목을 많이 거래하시긴 했는데 예. 사실상 그 알테오젠을 이전부터 쭉 보유를 해오신 상태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매매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그냥 비중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종목에 거의 집중 투자를 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이제 알테오젠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에 알테오젠이 거의 날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그때 종목이 거의 없었는데 몇 개 없었죠, 진짜. 유일하게 강한 추세를 보인 종목 중 하나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 바이오 종목들만 의외로 좀 강했고 맞아요. 그동안 강했던 뭐 AI, 로봇 이런 애들이 좀 생각보다 힘을 잘 못 썼거든요. 그런 거 트레이딩 했으면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9월 시장에는 알테오젠이 또 굉장한 주도주였기 때문에 또 그 종목에서 또 굉장히 큰 수익을 낸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컨트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 관련 이슈로 계속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 일본 흐름입니다. 보면 9월 중에 거의 추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거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9월 초에 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물량을 좀 들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뭐 여기 전에 있는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이 중간 중간에 조금 거래를 하긴 하는데 뭐 트레이딩성 거래는 아니고 사고 다시 사요 또 사고 팔고 네. 사고 팔고 네 그래서 지금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이 구간 확대한 게 분봉 이거거든요. 예. 5분봉인데 네. 팔고 다시 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그 이전에도 간간이 보였습니다. 보통 특이하네요. 한 종목 집중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 그렇죠 있었죠. 네, 네. 그냥 이 종목을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잠깐 팔았다가 비중 조절만 하고 다시 사고 그런 식의 유형인데 이분도 약간 그런 비슷한 형태를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세히 보면 팔고 다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팔고 다시 사고 뭘까요? 파는 의도가 좀 궁금한데 사실 그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수를 쓰는 경우 이제 미수가 최대 3일 정도까지니까 중간에 네네. 한번 팔아서 상환을 한번 하고 뭐 아니면 뭐 신용 같은 거 아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 걸 쓰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로 바로바로 네. 나가는 거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 진짜 비중 조절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 종목 같은 경우 막 이제 적극적으로 그 고점과 저점을 찾는 트레이딩 느낌보다는 예. 종목을 끌고 가면서 보유하는 느낌이 강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좀 14일 오후 종가로도 매수를 하고 넘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이후를 보면 이제 그 이 구간이 일봉상 여기입니다. 여기 금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 이 구간에서 한번 이 낙주를 잡은 걸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9월 말에 사고 매도가 없죠. 예. 그러니까 쭉 보유한 상태로 이제 대회를 끝날 때까지 넘기신 걸로 보여지는데 분봉상 위치를 보면 이제 두 번 매수합니다. 9월 22일에 내려올 때 한번 봤고요. 그리고 한번 급등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쭉 이날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때 여기서 쫙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 끝날 때까지 매도를 안 하고 쭉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 내내 이제 이 종목을 예. 끌고 간다. 아마 이 종목이 아무래도 그 뭐 매각 관련 얘기도 나오고 예. 계속 이제 호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큰 그림을 보고 가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뭐 결론적으로는 손실이 좀 났겠네요. 그렇죠. 중간에 약간 손실 났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회 전부터 워낙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그래도 유의미한 수익 거두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9월에 이 정도로 잘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난 플러스가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하신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흐름보다는 이 종목이 가진 그 그림, 뭐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걸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막 이렇게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분은 그런 장기적인 플랜 어떻게 보면 그 시가총액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보다 적정 시가총액을 잡고 이 구간에서는 아무리 흔들어봐야 내가 안 털린다. 밸류에이션 보는구나.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더라고 무조건 안 보는 게 아니라 맞네요. 의외로 시가총액 구간을 많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되 시가총액이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손절을 하지 않고 버틸 만한 시가총액.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높으면 이 구간은 조금만 흠집이 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구간. 이런 걸 또 정해놓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그 추정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분 되게 인상 깊은 게 네. 되게 원칙적인 분이세요. 네. 지금 시간을 보면 정확하게 10시에 사거든요. 그러니까 10시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트레이더들 보니까 네네. 이분은 시초가 매매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신데 그러네. 맞아요. 10시면 이분은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사시는 거예요. 네. 그날 분위기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시작하고 좀 빠진다. 그럼 이제 단타 쳤던 분들 나가. 네. 아니면 혹시 다시 간다. 그러면 더 가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딱 10시 정도 부근에 네, 9시 반에서 이때까지 보는 거예요. 확실히 10시에 매수가 굉장히 많네요. 아니 네. 그럼 만나봤던 고수분들 중에 이런 스타일이 있었나요? 아니 혹시? 없어요. 많이 아 없어요. 그래요? 이분은 확실하게 알테오덴을 추세적으로 보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굳이 9시에 안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변동성을 굳이 맞아가면서 내 타점을 흐리지 않는 거예요. 노이즈가 많은 네. 시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혹시 그러니까 잠이 좀 네. 많으신 분은 아닐까요? 아침 잠이 많으신 분. 근데 오히려 일부러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죠. 아, 예, 농담이었습니다. 9시 안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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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쨌든 10시라는 그 원칙이 네.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되게 확률 높은 네. 매매예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남들 이제 빠질 거 빠지고 하고 시간대적으로도 그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근데 9시부터 10시 사이는 아무래도 온갖 단기 트레이더들 다 모이는 시간이라서 진짜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단타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 시간을 피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 굳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가 매매하는 이유도 그런 뉘앙스죠. 왜냐하면 오전은 정말 막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 이제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조용해질 때 이제 안 팔 사람들만 남았을 때 이제 느긋한 사람들끼리 이제 보는 거죠. 아니 진짜 이거는 역으로 역의 역인 느낌이다. 진짜 누구나 네. 9시부터 9시 반 사이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활기차고 네. 재밌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때는 오히려 나는 뭐 너희끼리 놀아라. 네. 맞아요. 딱 그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자기랑 자기 전략이랑 잘 맞는 시간을 찾는 것도 굉장히 그러네요. 중요합니다. 오, 되게 차분한 좋은, 성격이실 네. 거예요 아마. 네. 되게 좋은 거 배웠네요. 네. 정말로. 네. 9시에 아, 보고 있으면 이거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산다는 건 되게 차분하실 거라는 거죠. 부산 우도 하나 네. 올라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뭐 이분 입장에서는 큰 비중을 매매한 건 아닌데. 아 그래요? 이분의 스타일을 또 보기 위해서 하나 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두산 우를 보면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벤트로
못 참죠 이건. 두산이 급등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두산 안 하고 두산 우를 그러네요. 매매를 한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 보면 이제 그 전에 한번 기대감으로 한번 크게 급등을 했고 예. 그리고 주가가 빠졌는데 오히려 이제 요 빠진 구간에서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 이게 직전이죠 상장 직전. 네 상장이 전이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락할 때 그러니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하고 손절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낙폭과대. 오히려 이 구간에 이분이 낙폭과대 많이 빠졌네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날 반등 나올 때 그냥 깔끔하게 팔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낙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봉상 큰 하락이 나오니까 이런 구간에서 안 사고 정말 크게 하락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만한 하락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살짝 매수를 해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일봉보다도 분봉을 더 많이 보시는 분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일봉 보고 있어도 이렇게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그냥 확실하게 어떤 루틴을 잡으신 거예요. 재료가 있는 종목이 장중에 초반에 빠지면 난 그때 반등 나올 때 먹고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면 다들 포기하고 던질 텐데 이제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다. 새로운 수급이 네. 유입될 때 난 그 수급을 먹겠다. 네. 자 그러면 1호클럽의 건강하자 온님 한번 알테오젠에 매매해서 정말 저는 좋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10시 때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실전 투자 대회가 시작된다. 총상금 10억, 2023 키움 영웅전, 3월에서 10월 정규전 예선, 11월 왕중왕 결정전 결승. 지금까지의 영웅전은 연습에 불과했다. 난세의 영웅이 되어 왕좌에 앉을 자 누구인가? 국내 해외 주식 왕중왕 결정전 1등 상금 1억에 도전하라. 키움 영웅전 정규전 예선은 매월 상시대회이며 왕중왕 결정전은 연말 11월에 개최됩니다. 금액 리그별로 상위 200위 기록 시 왕중왕 결정전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정규전 예선을 통해 국내 주식 8,000명, 해외 주식 총 4,000명을 선발해 연말 왕중왕 결정전에 참가하게 되며 1억 리그 기준 1등 우승 시 1억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3 키움 영웅전